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가성비 팜레스트를 소개한 적 있었죠? 거기에 나무 원목 팜레스트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무 원목 팜레스트의 끝판왕, 국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점 또한 4.9점, 퀄리티 하나만큼은 이미 인정을 대부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즉, 나무 원목 팜레스트로 나는 그냥 가장 좋은 걸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바로 조색 공방에서 제작하고 있는 유창목 나무 팜레스트입니다. 여기는 대량으로 양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직접 핸드메이드로 다 제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저 또한 거의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나무 원목 종류와 옵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튼 여기도 옵션이 꽤나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셉 로고를 바닥에 할 건지 우측 상단에 넣을 건지, 높이와 가로 길이는 얼마나 할 건지, 세로 길이, 스트라이프 무늬를 넣을 건지, 라운드 가공, 레이저 각인, 이런 거를 다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피니싱 서비스, 즉 표면 마감을 주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천연 오일 마감, 유리막 코팅 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저의 경우 나무 본연의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았고, 저는 유창목을 선택을 했는데 유창목은 마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향도 좋고 몸에 이로운 재질이라고 해서. 땀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원목에 마감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종류도 보면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합니다. 각 나무마다 무늬 느낌도 다르고 컬러도 달라서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가격이 비싼 바로 유창목, 이게 나무 원목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비싼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라운드 가공, 레이저 각인, 세로 길이까지 추가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구매한 금액은 10만 7천원입니다. 네, 꽤 비싼 가격이죠. 하지만 유창목에 핸드메이드인 것을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가격이기는 합니다. 저 또한 핸드메이드로 토이를 제작했던 사람으로서,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감성있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조금 딜레이가 되어서 서비스로 주신 것 같습니다. 명함 꽂이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유튜브 명함이랑 토이 작가 명함입니다. 이제 팜레스트를 볼까요? 일단 개봉하자마자 그 특유의 좋은 나무 향이 바로 느껴집니다. 진짜 엄청 향이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이 각인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폰트도 딱 이런 감성에 어울리는 폰트고요. 세리프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각인은 0.5mm 정도 살짝 들어간 음각으로 처리된 것 같고요. 또한 수평도 완벽하게 딱 맞아서 깔끔합니다. 물론 나무 원목 특성상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식으로 범폰 크기와 동일한 아주 얇은 양면 테이프를 같이 동봉을 해줘서 범폰을 살짝 떼어내고 여기에 붙이고 다시 붙여주면 아주 완벽하게 수평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나무 무늬랑 색상을 잠깐 감상해볼까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게 갈색이나 밤색보다는 채도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진한 갈색 베이스에 나뭇결은 살짝 푸르스름한 톤이 보이면서 오묘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 중인 책상을 보시면, 이건 원목은 아니지만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나무 향과 촉감입니다. 사람 체온이랑 맞닿으면서 향이 은은하게 계속 나고, 촉감은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거의 실리콘급으로 부드럽습니다. 이게 계속 만지고 싶을 정도로 나무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나 하고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키보드에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블랙 컬러의 키보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특히 책상이 나무 책상인 경우 그 감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사도 살짝 있어서 사용하기 딱 적당한 것 같고요. 솔직히 가격이 비싸고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 부분을 제외하면 만족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유창목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첫 시작은 다른 나무 원목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